판매신이 참성문이 비법증냐는 차별물질기로 우리의 더러운 영혼 육신을 깨끗이 씻어주시라고 여러분 생활기도 많이 바치셨죠. 그 희생을 정말 아름답게 바치신다면 여러분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도 무한한 축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전에 저 수원에 계신 분이 처음으로 마주로 오려고 차를 타셨는데 친구를 만난 거예요. 친구가 나주 가걸랑 우리 남편을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남편이 지금 간 경화로 이제 내일 모레 한답니다. 알았다고. 그렇게 나주로 와서 기도를 하는데요. 그 자매님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인데 허리가 아파가지고 그렇게 치료를 많이 했어도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꼬리뼈까지 아파가지고 이제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주 와서 아들 좀 고쳐달라고 기도하려고 그랬는데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아들은 생각지도 않고 그 친구 남편만 위해서 밤샘에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 복수찬 친구 남편만 위해서 기도를 하다가 갔어요. 세상 집에 가니까 아들이 완벽하게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수고한 만큼 많이라 정말 억만배 축복을 내려주시라고 굳게 믿습니다. 수원 결아 엄마가 딸 둘인데 그 딸이 허리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보니까 이 애기도 못 날 그런 제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 아이들한테 내가 나주에 가서 차라기도 하고 올 테니까 너희들은 집에서 기도할래? 내 엄마 이제 애들은 촛불 켜고 집에서 기도하고 그 자매님은 나주 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돌아갈 때 딸 얘기를 하길래 제가 손을 잡고 십자가 뽀뽀해 주면서 이 손으로 가서 아이들을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엄마는 나귀에서 기도를 하고 갔는데 자기 남편까지 다 마중을 나와 있는 거예요. 결아야, 이 손 윤여자매님이 가서 기도해 주라겠다 하고 기도를 해준 거예요. 딸 허리에도 기도해 주고. 그랬는데 그날 오후에 엄마 엄마 그렇게 전화가 왔더래요. 이 엄마가 얼마나 놀란 거예요. 왜 무슨 일 있어? 그랬더니 엄마 나 오늘 물구나무도 섰고 운동량을 세 바퀴나 돌았어. 아니, 여러분이 낮에 와서 예수님과 성모님께 함께 위로해드리고 기도하고 갔는데 그렇게 은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봉사하신다면 보이게도 주시지만 안 보이게도 여러분에게 은총을 억만배로 내리시라고 믿습니다. 오늘 10월 1일은 제가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22절 말씀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선생님 제가 저에게 잘못한 사람들에게 몇 번이나 용서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그러셨습니다. 제 당시에는 둘만 나서 잘 기르자 할 때였어요. 여러분 오늘 잘 들어보세요. 제가 셋째 임신을 했는데 임신 4월 때는 조심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얘기를 얻고 일을 했어요. 근데 팬티 피가 조금 보이니까 큰 아이 낳을 거라고 우리 어머니가 아이고 병원에 가봐라 큰일 일어나기 전에 그래서 병원 갔더니 죽었다는 거예요. 애기는 배에서 놀고 있는데 2주 전에 죽었다고. 아니라고 지금 애기 놀고 있다 해도 소용없어요. 우리 윤유 회장님이랑 갔는데 당신 마누라 살릴라요 죽일라요. 저는 도망갔어요. 안 죽었다고. 저를 붙들어다가 양손 양팔을 묶어가지고 사내기를 죽였어요. 마취를 계속 했는데 마취가 안 되는 거예요. 엉덩이에도 주사 놓고 허벅지에도 주사 놓고 혈관에도 주사 놓고 다 안 되는 거예요. 간호사 3시 연속으로 막 번갈아서 놓는 거예요. 그래도 아니고 의사가 입에다가 하더라고요. 그래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의사가 어떻게 한 거 다 봤어요.
하더라. 세상에 기계를 넣어가지고 막. 저는 제 일생에서 가장 슬픈 일이 그것입니다. 말만 해도 윤리 회장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눈물을 흘려요. 30분이면 끝난다는 수술이 1시간 30분인데도 안 끝난 거예요. 아기 날 때 진통은 간격을 두고 진통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1초의 간격도 없이 계속 진통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이모님이 소식을 듣고 오셔가지고 사람 죽어가는데 난다고. 그런데 1시간이 지난 뒤에서 뛰어다가 이렇게 회복실로 놔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통제 한 대 주고 가래요. 얼마나 힘들게 구축해서 걸어 나오는데 피가 퐁퐁 나오는 거예요. 그런다 그랬더니 팔찌면 이만한 거 두 개를 줘요. 그걸 두 개를 밑에다 넣었어요. 그래서 퐁퐁퐁 나와가지고 일주일간을 피만 계속 줄줄 흘러내는 거예요. 3분 간격으로 소변이 나오는 겨우 부축받아서 일어나서 5강에 앉으면 찌르르 나오고 또 겨우 누우면 또다시 마려 막 기저귀 차려도 저는 기저귀 못 차거든요. 그러기를 일주일간 하는데 나중에 이제 시커머더라고. 그래서 병원으로 전화했더니 빨리 오래요. 그래서 다시 수술했어요. 입원할 셈 치고 갔는데 입원할 필요 없다고 가래요. 입원을 안 시켜줘요. 괜찮다고. 아, 그날이 10월 1일입니다. 안 잊어져. 절대 잊을 수가 없죠. 그렇게 못 자니까 수면제라도 먹어보라고 권유를 해서 수면제를 사려고 했더니 어제부터 수면제를 안 판다고 신경안정제를 먹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신경안정제를 먹고 잠을 잤습니다. 윤리 회장님이 새벽에 깨가지고 딱 보니까 잠을 제가 잘 자고 있으니까 아이고 진작 이런 생각을 할걸. 그렇게 다시 잠을 잘라다가 아, 좀 이상해서 만져보니까 죽어 있는 거예요. 몸은 완전히 싸늘하게 빳빳하게 죽어버리고 그래가지고 전대병원으로 간 거예요. 제가 어느 길을 많은 사람들하고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왜 네가 여기 있냐? 세상에 네가 할 일이 많다. 나가거라. 누구한테 그럴까? 근데 옆에 사람이 저를 탁탁 쳐요. 너한테 말하지 않냐? 그래서 보니까 저한테 이야기하셔요. 그래서 그때 눈을 떴는데 하얀 가운을 덮어놓고 다들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안 보였죠. 서서히 서서히 희미하게 이렇게 보이더니 윤효 씨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때입니다. 그때는 아직 하느님을 몰랐죠. 그럴 때부터 계속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떻게 살았든지 우리를 언제나 지켜주신 거예요. 근데 13일 만에 태가 나온 거예요. 산부인과를 가지고 왔더니 아니 무슨 태를 다 갖고 다닌다요? 애기 없이요. 근데 병원에서도 그렇게 힘들었으니까 애기를 낳아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애기를 낳기 위해서 이제 하여튼 노력을 해서 임신을 했습니다. 임신 3개월 때 윤리 회장님이 영암지소장으로 발령이 났어요. 그래서 영암에다 방을 얻었습니다. 그때 친척 신우이도 있었어요. 방을 얻고 제가 차를 타는데 거기서 이제 막 창녀에게 하는 온갖 욕은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여기 창녀가 있구나. 아무리 창녀가 있다 하더라도 저렇게 사람들 많은 데서 똥깔 보라고 저렇게 막 해야 될까 그렇게 생각하고 버스에 계단을 오르는데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다고 우리 남편이 있다고 그랬더니 여년 봐라 이 저 가정 파괴범 이런 년은 죽여버려야 된다고 여지없이 저를 잡아서 아주 내동댕쳤어요. 윤리 회장님이 아니 내 부인이요 내 부인이요. 그래서 저는 이리저리 해서 엄청 두들겨 맞고 윤리 회장님은 파출소로 갔습니다. 이런 년은 아주 화장실 가서 확 박아버려야 된다고. 세상에 저를 끌고 화장실로 가는 거예요. 재래식 화장실 다 쳐넣어버려야 된다는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라 저를 성폭행 해보려고 사람들 앞에서 옷을 다 찢고 날린 거예요. 근데 나도 안 나가려고 그 사람 까죽잠바 다 찢어지고 내 옷 다 찢어지고 우리 다 파출소 잡혀갔죠. 거기서 다 이제 따져보니까 부인이란 것이 확실하고 제가 주민등록증도 있었어요.
걔는 22살짜리였어요. 근데 저를 19살짜리로 본 거예요. 윤여 씨하고 나하고는 5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차이를 많이 봤어요. 19살짜리. 풋내기가 그렇게 가정 파괴범이라고 아주 죽여보려고 그랬대요. 근데 거기서 무릎을 딱 꿇으면서 누님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저보다 한참 어린 사람인지 알고 아주 혼내주려고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당신의 죄를 용서합니다. 네. 여러분 모두 용서 받으십시오. 근데 제가 어떻게 가진 애기예요? 그 애기가 유산되어버렸다고요. 그렇게 두드려 맞고 그렇게 발길로 채이고 그렇게 했는데 용서해줬습니다. 문제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제가 아기를 13살 임신했습니다. 계속 유산만 되는 거예요. 한번 잘못되니까 계속 유산돼요. 단 한 번도 저는 그 남자를 정말 조금만 참아줬으면 그런 생각조차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나의 운명으로 생각했고 그 모든 것을 셈치고 살았기 때문에 사랑받은 셈치고 또 내가 있었기 때문에 내 탓이었다 생각하니까 저는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임신을 그렇게 못하고 계속 유산만 됐다가 겨우 임신해서 셋째 아이를 낳았을 때는 세상에 피를 얼마나 쏟았는지 큰 스댕디야 그걸로 썰어 담아서 하나 담고 요강으로 하나 담고 그래도 피가 이제 여기 방바닥에 엄청났죠. 그러고 나서도 능가 한 번도 맞지 못하고 그것이 하느님의 사랑이었어요.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신 운명이라고 생각했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느 누구도 원망할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원망을 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아기가 잘못되고 정말 셋째 낳았을 때 그렇게 힘든 것도 그 남자가 터미널에서 구타만 안 했어도 그 아이를 좋게 낳았으면 그런 일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용서할 수 있었던 것 그건 바로 주님께서 해주신 것이죠.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따르지를 못합니다. 따르지를 못하기 때문에 조그마한 것 가지고 서로 싸우고 조그마한 것 가지고 서로 분심하고 정말 자신을 조금만 놓으면 내가 높아지지 않고 자아를 버린다면 오늘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데 그 용서가 왜 그렇게 안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용서합시다. 무조건 용서하라고는 이야기 아니라는 거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렸죠. 그런데 제가 얼마나 많이 말씀드렸습니까? 정말 마귀에게 우리는 기쁨을 선사하지 말자고요. 서로 일치하자고요. 어떻게 그렇게 주원 보내가면서 말씀드리고 말씀드리고 말씀드려도 여기 계신 분들 아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잘 알만한 사람들이 더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과 성모님께 내 가슴이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지고 산산이 무너지고 있는데 예수님 가슴은 성모님 가슴은 얼마나 무너지고 아플 것인가 이 세상에 벌을 내리지 않고서는 베기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지난 목요일날 제가 탈원으로 들어갔는데 유황불이 활활 타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누가 있는지는 보이진 않았어요. 사람들이 그 안에서 타고 있으면서 얼마나 큰 소리로 아우성을 지르고 있는데 입으로 판단한 사람 이 입에서 구더기가 이렇게 구들구들구들 있는데 거기서 구더기가 유황불을 타고 있는데 거기서 파먹어요. 뜯어먹어요. 성경 말씀에 나와요. 구더기는 지옥에서 타 죽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우리 깨어나야 됩니다. 깨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말 이 세상은 지금 소돔과 고모라 시대보다도 더 악한 시대가 됐습니다. 바벨탑의 시대보다도 노아 시대보다도 훨씬 더 많이 몇십 배 몇백 배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벌을 내리지 않으신 것은 바로 성모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끈신 성모님의 손을 꼭 붙잡고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고 희생하고 보속하고 구원된 삶을 삶으로써 극기와 청민의 마음으로 생활 개선하여서 우리 5대 영성으로 무장하여 마지막 날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도록 합시다. 깨어나야 됩니다. 깨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말 때가 가까이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때가 언제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풍은 겨울이요 새싹이 돋으면 봄이 온 줄 알면서 어찌 여기저기서 내리는 여러 가지 경고들을 알아듣지 못하는지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도 여기 계신 여러분은 행복합니다. 우리 모두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으로 생각한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오늘 이 시간부터 내 이웃을 예수님과 성모님으로 생각해 봅시다. 하고 잘못했다고 충고해주면 그 충고를 받아들이고 아니면 아니라고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한다 서로 오해를 풀고 진짜가 아닌데 오해가지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나중에 서로 그렇게 용서하지 못하게 된다면 천국이 멀어집니다. 우리 천국 가야죠. 그만 일로 우리 분신 가지 말고 서로 오해를 풀고 사랑으로 우리 살아가자고요. 우리 음란죄 저질리지 맙시다. 동성연애는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 항문에서 피까지 나오고 그런 고통받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희망 있는 고통이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나 한 형제가 서로 싸우고 정말 그렇게 화합하지 못하고 그런 모습을 볼 때는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가슴이 아팠을 때 바로 예수님과 성모님께서는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우리 막둥이 아들 4살 때 우리 셋째 딸 6살 때 그때 성모님 눈물 흘리시기 때문에 어디 가서 잠잘 곳이 없었어요. 근데 밖에서 미용실에서 다투는 소리 같이 나요. 너무 놀래가지고 생전 다투지 않은 애들이 웬일이지 하고 내다봤더니 둘이 사랑 다툼을 하고 있더라고요. 손님들 앉은 그 자리 나무 의자는 아주 좁았습니다. 세상에 거기서 혼자 자기도 힘들어요. 근데 그 4살짜리가 6살짜리 누나한테 누나는 또 동생한테 안속에 자라고 서로 그러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기쁘던지요. 내 자녀들이 서로 위에서 저렇게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야말로 이 세상 자녀들이 싸우지 않고 서로 화목하게 산다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이제는 이제까지 잘못했던 것들 하나하나 생각해내면서 보속하고 봉헌하면서 5대 영성으로 무장하여서 언제 우리를 주님과 성모님께서 데려가실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날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성모님께 주신 사랑의 메시지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10월 16일 예수님의 사랑의 메시지 말씀입니다. 지극히 사랑하는 내 딸을 통하여 내가 성찬에 실제로 살아 숨쉬며 몸과 피와 영혼과 천주성으로 현존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나주에서는 지금 수많은 영혼들이 회개의 은총으로 영혼 육신이 치유되고 진정한 고해성사로 자비와 사랑의 원천인 나를 만나고 있다. 길을 잃고 헤매는 영혼들이 진정으로 회개하여 내게 돌아올 수 있도록 효성을 다해주기 바란다. 주춤하며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나주를 인정해주면 지옥의 길을 향해 가던 수많은 영혼들이 진정으로 회개하여 죄인으로서 내 탓이오 하며 되돌아오는 영혼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니 성덕을 태동시켜 세상의 많은 이웃까지도 천국의 잔치상으로 초대하여 영원한 생명나무를 차지하도록 도와주기 바란다. 아멘.
2006년 10월 7일 성모님의 사랑의 메시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세상의 모든 자녀들아, 나는 수많은 영혼을 선택하여 도구로 사용하자 하였으나 대다수의 자녀들이 오히려 자신을 앞세우는 불경과 나의 메시지를 저버리고 배신하는 무례함 때문에 내 아들 예수와 나는 오늘도 피 흘리지 않을 수가 없구나. 그러나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 아들 예수와 내가 흘린 피는 결코 헛되지 않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달아드는 영혼들에게 수혈이 되어 영혼 육신이 치유될 것이며 기쁨과 사랑과 평안을 누리게 되어 망강건한 마귀로부터 승리하게 될 것이다. 아멘. 불쌍하고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우리 자신을 온전히 주님과 성령에게 맡겨드립시다. 내가 얼마나 잘났다고 생각했는지, 정말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오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바로 그 사람에게 오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실 때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회개시키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자주자주 쓰러지더라도, 7번씩 7번을 쓰러질지라도 바로바로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회개하고 다시 새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뜻을 따라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잘못을 용서 청하나이다.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잘못을 놓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자아가 너무 강해서 밟아도 밟아도 꿈틀거리는 그 자아, 오늘 완전히 예수님께서 올려신 오상의 성혈로 7상째 보혈로 깨끗이 녹여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우리의 교만을 없애주십시오. 교만은 온 세상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더욱더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사랑은 온 세상을 들어올린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사랑 앞에서는 어떤 마귀도 굴복한다는 것을 우리가 늘 깨닫고 사랑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십시오. 병들고 지친 영혼 육신 오지 못한 영혼들에게까지도 깨끗이 치유해 주셔서 주님 영광 드러나게 하소서. 예수님, 먼저 우리 상처를 치유해 주십시오. 상처가 치유된다면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태중에서부터 받아왔던 이제까지 모든 상처 치유해 주시고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기쁨과 사랑과 평화만이 가득한 부활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상처로 찢기 마음 치유받기 원합니다. 사랑으로 받아 줘요. 병들은 몸과 마음 사랑에 상처받고 고통 중에 있나이다.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갈기갈기 찢긴 마음 꼭꼭 키워 주옵소서.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몰라준다 해도 성심 안에 받으소서. 불쌍한 이재인을 내 주님 성혈로서 죄악들을 씻으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상처난 영혼 육신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불쌍한 저희들을 죄인으로서 오늘도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나이다. 정말 부족하기 그지없는 저희들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불러주셨사오니 여기 모인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단 한 영혼도 빠짐없이 안수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쏟아듬어 주시고 품어주시고 치유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물 한 방울 품 한 방울 남김없이 쏟아진 그 고귀한 보혈로 더러워진 저희들의 영혼 육신 깨끗이 씻어주고 닦아주고 맡긴 곳을 들어주셔서 우리 모두 새로운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롭게 시작하게 하소서. 주님께는 영광이 되고 성모님께는 위로가 되고 저희 모두는 감사와 마음을 함께 하소서. 부족한 이재인에게도 티없이 깨끗하신 성모 성심을 통하여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모든 자녀들 새롭게 부활하길 바라며 간절히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목숨 다해 사랑합니다.